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 여름답게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아주 얇은 옷 하나만 입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몸에 땀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이따 보면 여기가 다 젖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계절입니다. 풀들이 잘 자라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논에 그 벼가 아주 푸릇푸릇하게 올라옵니다. 저는 저 광경이 참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뭐 5천년 역사 속에서 농업경제를 달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벼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조상들은 저게 가장 강력한 재산이자 식량 수단이었기 때문에 쌀나무가 잘 자라면 올해 풍년이 들면 많은 걸 먹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단기적으로 쓴 맛, 장기적으로는 단맛. 네, 요겁니다. 리밸런싱이 굉장히 무섭게 작동을 했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전체적인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리밸런싱을 빼고 오늘 시장을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지수는 19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S&P 대표 지수는 소폭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일단 먼저 시장 분위기를 보면 전일 그 큰 폭으로 빠졌던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은 실적은 뭐 예상치로 괜찮았는데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조금 나빠졌다? 이익률이 나빠졌다? 이러니까 주가가 폭락하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판매업체 오토네이션이었는데요. 실적은 괜찮았는데 이익률이 조금 빠진다는 생각에 12%나 거의 폭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팩트셋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업체들의 실적은 역시 예상대로 약 한 75% 정도 예상보다는 좋아요. 근데 워낙 미국 기업들은 예상치를 낮게 해서 예상을 충족시키는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이 75%라면 뭐 평소 정도 수준이다. 오히려 평소보다 조금 낮다라고도 표현됩니다. 약 평소에는 80% 정도 예상보다 높은 실적이 발표됐는데 지금은 75%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익률은 나중에 조금 더 추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익률이 조금 낮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발표한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제가 어제 그 아침에 테슬라와 넷플릭스 실적 발표 IR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시간이 짧아서 다 못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연합인포맥스에서 저녁에 좀 초청을 했어요. 제가 월요일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뭐 금요일날 좀 나오자 이래가지고 나갔더니 그거를 그래서 그냥 이왕 하는 거 조금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연합인포맥스 어제 저녁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주가가 빠졌는지. 근데 골격은 어제 아침에 다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아, 근데 뭐 다른 방송, 요즘에 나가면, 굉장하더라고요. 저에 대한 비난 댓글이, 이 정도구나. 굉장히 놀랍다라는 걸 느끼면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기 듣고 2차 전지를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긴 하겠다. 그분들은, 레겐 정말 애석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결대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이렇게 비난하시더군요. 얘는 주식을 할 줄도 모르는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격의 흐름에 제 마음을 다 이렇게 놓아두지는 않습니다. 저는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찾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정 수준 수익을 내면 저희 목표가 달성되면 더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그런 패턴이니까요. 그리고 뭐 약간 저희 10만 금융전사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뭐 제 기대만큼 썩 잘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거래소보다는 조금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보다는 나빴던 수익률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소한 거예요. 그냥 올해는 작년도 손실 분 다 만회하고 그 다음에 21년도에 오셨던 분 손실을 거의 만회하고 있는 21년도 고점 3300포인트에서 오셨던 분들은 아직까지 조금 손실이 좀 남아있는 뭐 그런 정도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갈수록 결국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박스만 해도 그분들 시간이 지나면 뭐 다 플러스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분들이 이제 조금 말을 좀 독하게 하는 성향들이 조금 있구나. 그래서 저희에 계신 분들은 딴 데 가셔서 좀 마음에 안 맞더라도 점잖게 비난을 해주시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좀 굳이 그렇게 말을 독하게 할 필요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결국 다 부메랑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나서 보면 왜 패턴을 지키고 결을 지키려고 이렇게 각도가 저렇게 얘기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중 되면 또 때가 되면 이해하실 때가 오겠죠. 그때는 저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식은 기다림이거든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저의 패턴이고요. 뭐 연간 뭐 수백 퍼센트씩 내시는 트레이더 성향을 가진 분들은 또 좀 다릅니다. 예. 그리고 각각의 그 특성이 좀 있어요. 각각의 특성이 있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상처를 덜 받으면서 가장 그 뭐랄까 조금 접근하기 쉽도록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생존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제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요. 어쨌든 테슬라 넷플릭스의 영향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궁금한데요. 오늘은 그것만의 영향으로 빅테크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목에서도 뽑아봤습니다만 무서운 리밸런싱. 지금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양약이 될 거라고, 입에 단 것이 될 것이다. 지금은 당장 쓰지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스닥 100 지수를 관리하는 쪽에서 이 지수의 리밸런싱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중치를 재분해해서 지수의 과도한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밸런싱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빅테크, 특별히 7개의 빅테크 주식들의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 비중을 늘린다는 것이죠. 원래 분기별로 조정을 하는데 이번에 특별 조정입니다. 그래서 24일 개장 전에 조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4일 날 조정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급 세력들, 그리고 ETF 추종 세력들, 그리고 패시브라고 표현되는 ETF와 비슷하게 지수 추종형 상품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비중을 줄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빅테크 빠진 거예요. 오늘은 좀 기술적인 이유인 거예요. 이런 기술적인 이유로 좀 빠졌다 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빅테크 빠졌는데 반도체 올랐나요? 평소에? 빅테크 오를 때 반도체 오르고 빅테크 떨어질 때 반도체 떨어졌는데 오늘 흐름 보면 빅테크 떨어졌는데 반도체 올랐습니다. 근데 그 일곱 종목 중에 반도체 중에 한 종목이 들어가요. 뭐죠? 네,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는 떨어졌어요. 반도체 주식 모두 다 올랐는데 엔비디아만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될까요? 예, 역시 리밸런싱으로 이 부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해서 일곱 종목의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 종목을 늘린다는 거예요. 뭐 이제 브로드컴 이런 쪽의 비중이 올라갈 거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빅테크들은 떨어지고 다른 기술주들은 올랐다. 이 밸런스가 안 맞는 이것은 리밸런싱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거래소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코스닥이라든가 한국 거래소는 정말 대우각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빅테크들은 이미 너무 커져가지고 얘네들에 따라서 지수가 그냥 들쭉날쭉 들었다 놨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비중을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오르든 떨어지든 지수 전체가 크게 오르고 크게 떨어지는 폭이 좀 작아집니다.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지수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올라갈 때는 좋지만 떨어질 때는 충격도 너무 큰 거거든요. 근데 비중을 줄이면 뭐 올라갈 때 조금 줄여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려질 때 충격도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방을 막는 거예요. 떨어지는 하방을 막는 거. 예. 네. 이게 진짜 저희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잘 관리를 하는 거다. 근데 우리처럼 오른 종목 눈에 띄고 거래량 많고 오른 종목은 편입시키고 거래량 떨어져서 주가 떨어져서 거래량 떨어지고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건 편출시키면 지수는 계속 고평가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덱스 투자해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코스닥 지수가 2000년 버블 장세에서 2970인가를 찍고 지금 1000도 못 찍는 이 사태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제 생전에 2970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 생전에 통일을 할까?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2970을 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기술 수준이 떨어져서 나스닥 지수도 좀 훼손이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수 안정성이 커지는 그런 리밸런싱을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뭐 나스닥 100 지수 투자하시는 분은 그냥 좀 편하게 계속 투자해도 되지 않겠느냐. 알아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날이었습니다. 아, 오늘 특징적인 그 금융시장의 흐름들은 엔화 약세가 재부각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엔화가 연속적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달러당 140에 나는 엔이 141.82엔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1% 이상의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 너무 약세죠? 원화는 그 정도의 약세는 아니었습니다. 달러가 소폭 강세였긴 했지만은, 100.82에서 101.08로 달러가 강세를 조금 가긴 했습니다만, 원은 뭐 그런 정도만 따라갔지, 엔화처럼 그렇게 대폭적 약세는 아니고요. 특징적인 건 위안화는 7.17에서 7.18로 아주 소폭 약세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약세잖아요. 네, 소폭 약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솔솔 올라오고 있다는 게 이 환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는 대목인데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어떻게 전개될 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본 엔화가 왜 이렇게 약하게 되냐면 최근에 우에다가소 일본 은행 총재가 발언도 했었습니다만 쉽게 YCC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폭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된다면 월요일 날 조금 더 자세하고 길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일본 국민성과도 상당히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 무슨 환율 갖고 국민성까지 얘기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 요 위에 영상을 눌러주시면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어. 아직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실시간으로 편집 없이 그냥 나가는 원킬 그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국화와 칼, 저희 독일 책방에서 국화와 칼을 찾아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충분히 좀 제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건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일본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3% 올랐어요. 이전에 3.2%였는데 그리고 그냥 소비자 물가도 3.2에서 3.3% 올랐어요. 6월치가 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 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원도 3.3? 이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일본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일본이 뭐 이자를 많이 줍니까? 이자 많이 안 주는데 인플레이션이 빠방돼. 은행에 박아놔봐야 이자로 나오는 돈보다 물건값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 그럼 이거 열받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 뭐냐 니들 빨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퇴직소득자들은 그 완전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퇴직소득자의 경우는 패자를 만드는 과정인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세게 나올 경우. 근데 일본의 3%는 진짜 센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제가 국화학할 이 위에 아무 영상이 없는 여기 국가학할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계층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걸 굉장히 편안해합니다. 굉장히 편안해요. 그래서 어떤 사회 변동에 대해서 내가 나가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뭔가 아니다 싶으면 길거리에 나가서 으쌰 이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저는 댓글이 독한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4, 50대 분들은 내가 으쌰으쌰해서 세상을 바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댓글에서도 내가 으쌰으쌰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댓글이 독해진 이유가 된다. 오히려 MZ세대들은 댓글을 되게 점잖게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적이 돼서 내가 누군지를 따라와서 나를 밝혀낼까봐 디지털 세대는 그걸 무서워해가지고 댓글을 굉장히 완화적으로 쓴다는 걸 어떤 글에서 읽었던 경험이 있네요. 어쨌든 한국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은 이런 인플레이션 거기에 대해서 저항이 없으므로 이런 정책들을 끌고 갈 수 있다. 즉 분명히 YCC를 완화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그 10년 장기 금리를 0.5가 한계인데 뭐 1%든 2% 올려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양 투자자들 상식으로도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145엔 하던 거를 138엔까지 밀어놨더니 웬걸? 안 그런다는 거야. 우에다 가져오는 학자잖아. 학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화가 반작용으로 이렇게 약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엔 환율은 100엔당 914원까지 갔던 게 지금 907원인가로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여행 가실 분들은 환전을 해도 좋은 상황이었네요. 또다시 800엔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 0.2가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3.3%였는데요. 전년 대비, 전월 대비로도 마이너스 0.2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인플레이션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지난번 기자회견의 발언을 보건대, 부채 상승을 염려해서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올해 연말에 금리 인상할 거라고 봤는데요. 조금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연준의 그 밸런스 시트 그 총자산은 8조 2,970억 달러에서 8조 2,750억 달러로 약 200억 달러, 220억 달러가 줄어드는 양상을 지난번 지표 발표에 비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영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0.9% 마이너스고 전월 대비로는 0.8%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원이 그렇고요. 일반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1.0% 마이너스, 전월 대비 0.7%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월 대비 좋아지는 양상이지만 전년 대비로는 계속 떨어지는데 참 유럽 어렵겠다. 소매 판매는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은 고공행진, 7% 이상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 상황. 네, 얘네들은 그러면 금리를 많이 못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참 유럽은 어렵네요. 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어우 해가 너무 밝아요.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밝고, 그래서 얼굴이 좀 꺼멓게 나왔다는 거, 조명을 쐈어요. 조명을 쐈음에도 얼굴이 좀 꺼멓게 나왔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햇볕 저 얼굴에 받으면 너무 뜨거울 것 같아서 조금 가리고 그늘에서 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참 좋은 계절입니다.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지금의 눈이, 지금부터 7월까지, 7월 8월까지의 눈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저 눈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네, 물론 덕분에 더 습도가 높은 것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가 농업 사회를 살아왔기 때문이고 쌀이 우리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아마 쌀이 잘 자라는 걸 보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고 기분 좋은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